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조금 깁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 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보니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또 어떻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그들이 세움을 입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많은 각처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복음을 받은 자인 것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여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언제 쓰게 되어졌느냐 하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그들이 어떠한가를 알고자 해서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든 어쨌든 그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지를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을 보면 이제 디모데가 와서 나에게 너희가 어떠한지를 말해준 것을 알고 그들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자였는가라고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우리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본이 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했는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및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들은 이미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10년 가운데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같은데 심령에 넘치지 않는다. 그러면 껍데기로 뭔가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결과일 뿐이지.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일 뿐이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얻어야 할 은혜와 평강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및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아멘. 육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생각하고 있고 육의 것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서는 육의 생각을 해요. 육의 지혜와 육의 어떤 이론과 또 육의 내 방법과 내 의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자라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긴 자가 되어져서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그들에게 진정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신 은혜와 평강이 그들 마음에 있어서 심령이 천국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고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가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말로만 그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되 귀로만 듣고 말로만 들은 사람은 머리만 커져요. 그것이 지식이 되어져서 알고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삶에서는 증거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 미련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그것이 미련하게 보여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들여진 증거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이 되어져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할지니 라고 말해요. 그들이 끊임없이 기억을 하는데 무엇을 기억하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항상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믿음,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그 믿음은 어떻게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멘. 평강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맛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열심히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주님 안에서 나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니 이전엔 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의의 사람, 생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속성과 내 의가 올라오고 있으면 열심히 이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몫의 십자가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 몫의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나라는 사람이에요. 나. 나라는 존재예요. 내 의, 내 방법, 내 생각. 이 죄의 사람에게서 온 모든 것이 나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믿음의 그 역사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도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자기가 짊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짐은 라고 말하면서 예수 생명이 이 죽을 내 몸에 나타나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내게서부터 예수 생명이 나타나면 나를 만나는 영혼이 살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영혼이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가 시원해.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편안해.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내가 몸이 가벼워져. 뭔가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대화만 하면 뭔가 불쾌해지고 기분 나빠지고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렇다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것을 내가 짊어진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왜 짊어졌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멘.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다른 사람의 죄도 없다.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맞죠? 네 죄 없어.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너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네 죄 없어졌어. 그래야 되는데 내 눈에서는 열심히 판단이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어서 다 실수를 하게 돼 있고 잘못하게 돼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냥 값없이 너는 죄가 없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너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 이것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유입니다. 생명을 나타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죽을 내
내 몸에서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나려니까 나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그냥 눈 감아주고 예수님 때문에 그냥 그걸 은혜로 그냥 덮어주고 안아주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흘러나가서 그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그 사랑 때문에 뭘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다, 우리의 구원이다 말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되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영접 안 합니다. 이 대자연과 교회 사람들은 바로 그 믿음의 역사가 그들 안에서 일어남으로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한 거예요. 나를 죽이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것도 사랑의 수고고요.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있는데도 참는 것도 사랑의 수고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의 수고를 한다면 요한일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사랑의 수고를 서로 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 바로 한 몸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때 가야 온전케 되는 겁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또 이 땅에서 나는 죽고 그 사랑의 수고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거기에서 사랑이 흘러나가고 생명이 흘러나가서 그들도 살아나니 그들도 또 그와 같이 돼서 마치 날실과 시실이 잘라지듯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다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면 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 이렇게 엮여지지 않으면 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왔다가 왜 빠져나오고 하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들어와도 뚫린 데가 너무 많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면서 성도라고 말하면서 너무 뚫렸어요. 물고기가 들어왔다가도 도로 나가고 물고기만 들어왔다 도로 나가나 그것뿐만 아니라 마귀가 들어와서 물고기를 다 데리고 나가는 거지. 찢어진 그물은 그래서 아무리 던져봐야 건져지는 게 없어요. 제대로 된 예수님의 그물은 온전한 그물은 서로가 사랑으로 이렇게 엮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잡으면 아무도 못 나가는 거. 자, 우리 하우스 오브 지저스에 온 영혼들은 그냥 딱 여기 들어오면 예수님의 사랑에 딱 포로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생명에 완전히 녹아져서 그 사랑에 녹아져서 예수님 만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이 데살로니카 교회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어간 것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어간지를 말하게 된 이 의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을 때 데살로니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나아가면 행함으로 마치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교회의 충성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사람에게 잘 보이면 뭔가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뭔가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으로서 복을 받은 것 같이 잘못된 복음을 듣는 것들 그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은 하나뿐이에요. 십자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들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에 놀라서 그 사람들이 할례도 받고 이방인이면서 했죠. 그러나 데살로니카 교회가 이방인이면서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 안에서 이들이 그 모든 것을 믿음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큰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밖엔 복음이 없다. 사람의 어떤 노력과 행함으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값없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거를 믿을 때 결국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를 아가야라고 말해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거기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진 거예요. 혼돈이 막 있을 때니까 막 혼돈이 있어서 이게 옳은 건가 저게 옳은 건가 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들이 큰 확신 가운데서 그 사랑의 수고로 믿음을 잘 보여서 믿음의 본을 보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을 보고 본으로 삼아서 그들도 그와 같이 따르는 자가 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각각이 그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있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서 심령이 바뀌고 정말 가정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달라.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진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진짜네. 이게 진짜네. 바보같이 굴었는데 바보가 아니었어. 주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들이 어땠었느냐. 6절과 7절을 보니까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작은 게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았을 때 그때 유대교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환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환난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일에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꿋꿋이 그거를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먼저 믿은 제자들과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디모데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갔다 말이에요. 그들이 간 길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항상 먼저 간 자가 있는데 그 먼저 간 자 중에 누가 옳은 자인가 누가 그른 자인가를 잘 분별을 해서 이게 옳다고 하면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간 자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다.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라면 우리의 양식도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구원이죠? 영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는 거 그러면 내가 먼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8절을 보니까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되어져서 각 처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이러한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인내의 모든 행보가 그들이 늘 기억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와 같이 꿋꿋이 많은 환난 가운데도 그 길을 갔더니 그것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본받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각 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확실하게 보인 거예요. 이제 믿는 자의 본을 보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전파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9절에서부터 10절을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받은 복음 전파가 옳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전파가 옳다라는 걸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이 옳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테살로니카 교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9절의 중간 부분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말.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방인이었어요. 다른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복음을 받은 후부터는 이건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분명해야 돼요. 적당히 섞인 거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도 혼합종교가 각 나라마다 만들어져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만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네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이거 이것이 합쳐져서 혼합종교가 나와요. 가톨릭이 한국에 들어가고 제사를 지내는 게 문제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제사 지내는 문화가 그냥 거기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같이 합쳐졌어요. 이와 같이 각 나라를 가면은 그런 문화들이 다 있어요. 자, 한국의 기독교, 유교 문화가 그 안에 있어요. 힌두 문화가 그 안에 있어요. 잘 살펴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면 옳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남전여비 사상이 교회 안에 그대로 지배하고 있으면서 성경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것을 말했어요.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이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일 뿐이고 그의 아내일 뿐이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회관인데 그렇게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확실하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흑이냐 백이냐. 세 번째는 9절의 끝부분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본이 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섬겼을까? 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오직 그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나아간 길을 그들도 똑같이 본받는 그와 같은 섬김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어떻게 그들이 기다렸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그렇다면 이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그것이 다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온 걸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그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을 한 것을 그들이 믿고 그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그들이 믿고 또한 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오복음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인자로 오신 탄생복음, 그저 육체로 오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거라는 이거를 그들이 확실히 믿고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꿋꿋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니 그들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서 그냥
같다. 그 말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말하는 거에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입으로만 쥐어쥐어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본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본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다 그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로만 안다고 말하고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막 가르치고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삶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다면 믿음의 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졌다면 우리도 믿음의 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해요. 보이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일 수 있는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이 나타나야 돼.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것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한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 때 믿음의 역사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니 거기서 생명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만 나타나는 거예요.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믿음의 본을 보인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믿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져서 그것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말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믿는 사람 중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열심히 뭔가를 공부해서 알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래요. 전파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로만 전파되어지네. 사도바리에서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뭐로? 능력으로. 무슨 능력? 믿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은 그 믿음이 항상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인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나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이 구원의 말씀의 말로만이 아니라 바로 능력이 됨을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됨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걸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이와 같이 된 사람들 율법은 할례를 전해요. 근데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했다면 이렇게 핍박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요. 율법의 행위를 전했다면 나는 핍박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과 반대되는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핍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이 말하고는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가 이제까지 뭔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유익했던 모든 우상은 다 버려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 우상이 이런 어떤 스태츄에 절하는 그거를만을 말하는 게 아닌 걸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했어요.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라는 건 뭐예요? 땅에 살고 있는 내 육체가 갖고 있는 모든 정욕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이 갖고 싶어 하고 원하고 육이 정말 추구하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감을 얻기를 원하는 이 육체의 지체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라고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얻게 된다라고 6절에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육의 것을 따라간다면 육의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어찌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상을 버린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옛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행화했던 모든 습관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는 새롭게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섬겼느냐. 바로 주로 섬겼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단 한 분 유일하신 나의 경배자. 그래서 그분만을 섬기는 자로 믿기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3절 말씀 소망의 인내로 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십자가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앞에 무엇으로 칭찬을 받을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주님 만날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삶이에요. 그냥 돈 벌어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살아야 되니까 하루 살고 저녁이 됐으면 또 잠자리에 들어야 될 시간이 되니까 자는 거고 하루에 새끼 꼬박꼬박 찾아 먹고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시는데 뭐가 되면 다시 온다고. 집이 준비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준비되어지면 다시 온다 그랬어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부지런히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임하는데 방주가 지어져야 임합니다. 그 방주가 뭐예요? 교회. 다른 말을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예수님과 함께 지어진 성전. 이것이 지어질 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짓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무엇이 짓는 일이에요? 집을 청소를 해야 돼요. 더러워진 집을 청소를 해야 돼요. 또 무너진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는데 성령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열심히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세우시는 일을 하고 무너진 걸 세우는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와 같이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린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아멘.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 날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냥 이게 주님의 일이니까 열심히 그냥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살면서 교회 나가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본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의 각처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들도 다 같이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보고 또 따라오듯이 이들은 누굴 보고 따라갔어요?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따라갔어요. 그들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누굴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가르친 대로 가르침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가고 그들을 본받아 마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가고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가고 그렇게 따라가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이 들려진 겁니다. 우리도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의 믿음의 본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가시고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나타내시고 보여서 그들도 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끄는 무리가 되시기를. 아멘. 여러분이 가는 길에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그 일을 이루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기름부음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오직 무엇으로 사는 사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 길, 사도 바울이 짊어졌다고 말하는 길,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짊어지고 간 그 길, 나도 짊어지고 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지고 번창되어지고 이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오직 십자가밖에 구원이 없다. 우리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냥 어쩌다 기록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대로 저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우리가 어찌 사야 될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